강사가 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으로 회사 강체를 들었죠. 듣고 블로그 수업을 듣다 보니 공공기관 강의를 또 어제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에듀이너스와 함께한 2023년이다. 퇴사 말고마다 챌린지 듣고 요거 그 아람 강사님이 하시는 거 들으면서 요걸 같이 했어요. 또 이준우 강사님 거를. 그리고 유튜버도 듣고 있어요. 그렇게 저는 에듀이너스 VYP 단골 고객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월철 강사 할 겁니다.